죄송합니다. 택배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 아, 지금 마트 앞인데 어디로 가면 되죠? 일루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일루인데? 어이구, 여진구먹 진짜 아주 이름값을 해요. 어? 주소 입력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제대로 입력했는데.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떡할래? 너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씩 는다 진짜. 그래? 진짜? 그럼 내가 너 주름살 늘게 한 대가로 3초 만에 한번 웃겨줄까? 뭐? 또 박영규 하려고? 아이고 매야 그거? 아니. 어때? 웃기지? 나 똑같지? 왜 바쁘지? 망쳤어, 망쳤어. 아이, 일만 더 커지게 생겼네. 뭘 어떻게 했는데? 엉망이었다니까. 괜히 이사들한테 민혁이 상태만 의심받게 만들었네. 어떡하지? 어떡하나? 아이, 일을 어떡하지? 그러게, 왜 괜한 짓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한 놈은 회사에서 매일 구멍소리 듣고 한 놈은 바보고. 야, 무슨 쌍두마차도 아니고. 뭐가 쌍두마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사에서 분명히 민혁이 이상하다는 말 나오기 시작하면 곧 다 퍼질 텐데. 그렇겠지? 그럴 것 같아. 아이씨, 어떡하냐? 오빠 연설 잘 못했구나. 차라리 그럼 이번엔 정면 돌파해버려. 어? 정면 돌파? 이번 이사회 사건을 더 큰 쇼로 묻어버리라고. 더 큰 쇼? 그래, 연예인들도 열애설 나면 결혼설로 덮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엔 이사회가 아니라 아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연설을 해버리는 거지.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전 직원을 대상? 한 문장도 빌빌거리는 놈한테 어떻게 전 직원 대상 연설을 시켜? 훈련을 시켜야지, 스파르타 훈련을. 영화 킹스 스피치 못 봤어? 여기 앉아서 봐요. 기왕이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줄 테니까. 박수도 안 쳐요? 반응이 뭐 그래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장윤 씨 위해서 한 건데 되게 뚱하네. 그렇게 별로였어요? 아, 좋았어요. 근데 반응이 그래요? 사실 근데 감흥은 좀 뭐요? 아니, 오해하지 말고 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늘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래서 나는 노래도 말하듯이 부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쓰레기 국물 키스 같지가 않았다? 춤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수영 씨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야? 너 얼른 집으로 들어와.